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 원예조합장을 일제히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 적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소수인데다 평소 출마 예상자들과의 친분도 깊어 은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선관위에서는 여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여의 현직 조합장은 조합원 10명에게 91만 원 상당의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조합 경비로 220여 명에게 700만 원어치의 과일 선물 세트를 돌렸다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의 한 출마 예정자는 조합원들에게 28만 원 상당의 빵 세트를 제공했다가 고발당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선관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충남이 10건, 대전 3건, 세종 1건 등 모두 14건으로 3건을 제외하면 모두 기부행위 위반입니다. 공직선거와 달리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는 유권자가 조합원들로 소수인데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고 친분관계가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다 보니 은밀한 위법행위가 많은 겁니다. 아무래도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친분 관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소규모로 선거 인수가 존재하고 돈 선거 관행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의식이 부족해서 기부 행위 등의 위반 행위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다가올수록 고발되는 위법 행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에서는 지난 1회 선거에서 24건, 2회에서도 28건의 위법 행위가 고발됐고 이번 3회 선거도 14건이나 고발되는 등 과거의 악습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과열 혼탁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업경영인단체와 공동회견을 열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한편 선관위와 경찰에 적극 감시를 요청하고 금품선거를 막을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말 농업 농촌을 위하고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그런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불법 부정 이런 선거 위반 사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낼 거 있으면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충남은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등 158곳, 대전은 16곳, 세종은 9곳에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